다음 주 시장 전략 정말 궁금해하실 텐데 그렇죠. 앞서 저희가 오프닝 때부터 강조를 해드렸거든요. 네, 이종복 전문가의 역대급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략 그렇죠.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종복 전문가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300 돌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그러면 이제 310을 계속 유지를 해야지 이거 그죠? 지금 미국장에 흘러내리는데 이게 또 결국은 애플이에요.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10분 내외로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 드려 볼 테니까 잘 참고하기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뭐 2019년, 20년 그 코로나 때부터 방송했었으면 지금은 2,000명도 들어올 수 있죠. 근데 300 갖고는 성에 안 차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뭐 1,000명 넘길 때까지는 장이 받쳐줬으면 좋겠는데 저도 1,000명 넘는 건 뭐 일도 아니죠. 자, 다우와 나스닥의 차이점하고 같은 거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 이번 주가 뭐가 중요한 거냐면 지난주에도 원래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거든요. 결국은 실적인데 자 금리 인상 시기에는 단순히 성장성만 보면 안 된다라는 그 문제가 다우와 나스닥의 차이점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캐시가 동반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실적이 동반이 돼야 됩니다. 근데 빅테크가 실적을 못 내놨죠. 그러니까 이제 다우와 나스닥이 차이가 나는 거고 아까 제가 어떤 분이 두산 퓨어셀 질문했을 때 그 미국 중간선거 얘기를 할까 하다가 저는 선거 같은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방송에서. 그래서 그냥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다음 주에 미국 선거는 그러니까 월요일이 지난 그 다음 주 화요일이 선거일이거든요. 그 선거 때 이제 정권을 기존 정권이 계속 유지를 하느냐 아니면은 뭐 정권이 바뀌느냐에 따라 다우와 나스닥의 흐름도 거기서도 바뀔 수 있는 변곡은 있어요. 근데 일단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이슈 제끼고 우리가 그냥 놓여져 있는 순순히 퓨어하게 주식시장의 어떤 특징과 흐름만 갖고 따질 때는 다우는 실적을 내는 쪽이고 나스닥은 실적을 못 낸 게 증시에서 확인이 됐죠. 그래서 저쪽이 약한 겁니다. 너무 길게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다우와 나스닥을 얘기할 때 오늘 제가 얘기를 했는데 나스닥이 따라가느냐 다우가 밀려 내려오느냐. 아까도 제가 얘기할 때 순간적으로 여기가 독일입니다. 닥스는 지금도 보면 고점에서 꿈쩍도 안 하고 있죠. 여러분 보세요. 이게 닥스가 독일 시장이에요. 여러분 독일 시장은 지금 보면 꿈쩍도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우. 다우 시장은, 여기서 시간 뺏기면 안 되는데, 다우 시장도 보면 그렇게 크게 안 흔들리죠. 그죠? 근데 이제 다우의 단점은 약간 주가가 조정권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 독일은 저걸 치고 올라갔고, 다우는 아직은 약간, 왜 여기에 표시가 안 되죠? 이게 다우는 그죠? 이게 왜 표시가 안 되는 거지? 눈이 잘 안 보이는 거냐? 다우가 이게 실시간의 묘미입니다, 여러분. 다우는 보다시피 약간 좀 샌드위치예요. 근데 나스닥이 미니 나스닥이 흔들림이 심하죠. 이게 변곡점에서 나오는 건데 제가 변곡점은 시간 관계상 그래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이게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여러분. 시간이 걸릴 때인지 제가 요거 나오게 해놓고 여러분들한테 말로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제 금리가 4.25까지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파웰의 얘기를 들어보면 금리가 4.5가 넘어가면서 5%대 금리도 언급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독 나스닥이 약한 거죠. 그래서 결론을 얘기해 드리면 다우가 버티고 나스닥이 약할 때 이 나스닥이 버티는 다우 따라서 빨리 올라와주면 종합은 310을 넘습니다. 제가 주봉하고 같이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하면 좋은데 우리나라 주봉을 보면 주봉의 저항이 325거든요. 325. 처음 나온 얘기죠. 2020 이종복이가 2022년도에 325라는 얘기를 뭐
저는 325는 꿈 같은 얘기였었어요. 근데 주봉을 보면 325가 열리느냐 마느냐가 제가 오늘 그래서 역대급이라고 하는 건데 오늘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스닥이 약한 이유는 정해져 있다. 그리고 독일과 다우가 강한 이유도 정해져 있다. 그러면 강한 쪽을 나스닥이 따라갈 거냐? 아니면 약한 쪽을 다우와 독일이 따라갈 거냐에 따라 이제 완전 극과 극이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저의 의견상으로는 저는 결국은 나스닥을 저는 신봉하거든요. 약간 나스닥을 따라서 밀릴 수 있지 않겠냐가 이제 저의 의견. 저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정리가 되려면, 나스닥이 11,200에서 11,500 쪽으로, 사실 11,500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나스닥이 11,200을 선거가 끝나고 나서든 선거 전이든, 그죠? 11,200을 만약에 돌파를 해주면 우리나라는 325짜리도 열리는 거예요. 근데 장담은 못 하겠고요. 장담은 못 하겠고, 나스닥이 만약에 밀리게 되면 만 초반 수준으로 밀릴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만 초반 수준으로 밀리면 어떤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냐면, 여기에 5파의 그림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제가 항상 나스닥을 얘기할 때는 저점을 한번 살짝 깨고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되게 자주 하거든요. 여기서 저점을 한번 살짝 깨고 만약에 올려준다면 완벽하게 이 모양이 같아지는 겁니다. 이러면 진짜 땡큐베리모치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결정이 다음 주에 나오는 거죠. 거래일수로 얘기하면 거래일수가 7거래일, 8거래일이에요. 앞으로 7거래일, 8거래일 뒤에는 종합이 325호를 얘기할 수준인 거냐 아니면 290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인 거냐가 결정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지금 얘기해 드린 거고, 내가 느낄 때 이종복이가 순순히 의견을 얘기할 때는 나스닥이 11,200을 돌파하면 좋은 쪽, 그죠? 11,200을 돌파하면 좋은 쪽, 그 다음에 만만 안 깨도 나쁘지는 않다 정도, 요 정도는 제가 미스터 진단에서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정확히 전달해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게 각각의 변곡점들입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은 얘기는 못하는데, 여기서 지금과 같은 얘기를 한 이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게 지금 미국 시장의 주요 기업, 이게 지금 많이 손가락도 막 흔들립니다, 저도. 그죠? 여기서 주식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분들한테 딱 요거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애플이 과연 이 차트가, 그러죠? 이 차트가 과연 세게 올라갈 거냐. 그죠? 저는 이 주식이 어처구니 없게 올라갔을 때도 뭐 160달러에서 뭐 165달러인지 뭐 요 정도 언저리까지는 올라갈 수는 있지만 거기 저항을 한번 타진해 드렸지 않습니까? 이 차트가 돌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장은 325를 넘죠. 근데 과연 이 차트가 돌 수 있을 걸로 보이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기에 양봉이 나와도 이거 돌기가 쉽지가 않죠. 이게 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은 이미 나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얘네들은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는 있어요. 이들이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11,200 수준으로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문제는 그 이상으로 올라갈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결론을 내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에는 아이디어, 그러니까 이슈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던져드린 거예요. 독일과 다우를 나스닥이 따라가게 되면 강세인데 독일과 다우가 약한 나스닥 때문에 밀려 내려오면 약세가 되는 그 힘겨루기. 그럼 나스닥이 올라갈 때 그 애플이라는 주식, 그죠? 그 애플이라는 주식이 과연 추세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그 이슈를 일단 던져드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 다음에 이제 각각 나라의
어떤 목표치도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건 제가 마케텐으로 넘기겠습니다. 그 목표치들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수의 흐름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지수를 한번 볼게요. 일봉상으로 보면 잘 안 보입니다. 일봉상으로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주봉상으로 보면 이제 이게 잘 보이는 거죠. 보다시피 주봉을 보면 주봉의 흐름을 보면 21선에 딱 붙어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약세일 경우에는 21선에 저항을 받고 밀려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처럼 살짝 뚫고 밀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강세로 돌아갈 경우에는 21선을 뚫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저항은 325자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죠? 이게 추세의 끝단이거든요. 여러분, 여기가. 여기가 추세의 끝단입니다. 여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부딪혀서 마지막으로 내려오면 1, 2, 3, 1, 2, 3. 그죠? 그럼 그 다시 밀려 내려오는 단은 290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다음 주는 만기가 있는데, 이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봤을 때,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봤을 때는 310자리까지는 윗방향이 좀 강한 게 보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꾸역꾸역 미국장이 폭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도 나스닥이 흘러내린 거지 독일은 초강세고 다우도 강세입니다. 그러니까 세게 밀리거나 변동성이 생기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올라가고 싶어하는 어떤 그건 계속 주는 거예요. 올라가고 싶어하는 건 계속 주는데 이제 올라가느냐 마느냐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 결정이 두 개가 서로 상반되는 거예요. 뭐 다우의 어떤 그 기업을 보면 제가 지난번에 뭐 머크가 신고가네 뭐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일라이 릴리도 신고가입니다. 이거 미국 당뇨병 제약회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약주도 좋게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엑손모빌 같은 것도 신고가지 않습니까? 이 약세장에서 제약주, 그 다음에 석유 천연가스 관련주, 그 다음에 태양광 관련주 이런 쪽은 신고가를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선거 이후에 바뀔 수도 있는 명분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는 그 얘기하는 게 다른 거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과연 힘을 받아줄 거냐 말 거냐. 어차피 마이크로, 아마존, 메타 이런 것들은 알파벳 같은 것은 단기간에 급락이 나와서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스닥 11,200을 돌파 안착하는지 여부를 좀 잘 체크하시고 국내장은 누적 수급상으로 봤을 때 외국인 포지션상으로 봤을 때는 310은 열려 있고 310은 여전히 열려 있고 조금 더 세게 가면 312도 열려 있고 아래로는 295 이상은 안 나오는 걸로 일단은 나옵니다. 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서 마켓텐도 같이 참고하시고 다음 주 시장을 잘 대응하시면 제가 또 좋은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주가 주식시장의 역사를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엄청난 하락 추세를 돌파하면서 움직일 거냐, 하락 추세를 돌파하면서 움직일 거냐, 또다시 이 하락 추세에서 부딪혀서 밀릴 거냐의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도 이종복은 긍정을 타진해 드린 거죠. 긍정을. 그러면서 325라는 그 지수대가 한 번은 나온 거죠. 한 번은. 근데 뭐 이 시간 보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타진한다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면 가는 거고, 그죠? 아랫방향을 얘기하면 아랫방향인 거고. 지금 상태상에서는 어쨌든 310 쪽으로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까지는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